자, 그 제목이요. 자, 또한 니도 지금 파이라미가 있을기나이. 니 왜 와나이? 자, 여러분 이거 발음 기억돼. 우리 단어 외울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단어 외울 때 발음에 입각해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 입각해서 외워야 돼. 얘들아, 발음 입각해서 안 외우면은 너희들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걸 보고 아들이 발음을 못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얘기죠. 그렇지? 엘리게이터. 그렇지, 엘리게이터라는 뜻이야. 얘들아, 맞죠? 이거 보고 아들이 아리가토 막 이러고 있는지 보고. 네, 약간 맞지 않나요? 맞을래요? 예, 맞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 웃자라고요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음 기어 이런 걸 보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 외우고 제가 시키는데 만약에 제대로 답변 못한다. 제대로 답변 못한다. 이거 표정리를 세 번 시킬 거예요. 예? 알았지? 그러니까 외워.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야를 보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보고 발음해서 계속 발음에 입각해서 외워야 돼. 발음에서 N이 는 써오는 거냐? 는. 오케이? O가 O, U가 U, NO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NO. 얘들아, 단어 외울 때 발음까지 같이 챙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회화요. 네, 회화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리스닝할 때 뭐가 나와? 발음이요. 네, 발음 나오죠. 내가 발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을 수 있어 없어? 아,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아 한번 공부하는데 이것만 한 번만 잡혀 있으면 너희들 앞으로가 편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편해집니다.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더 편해진다고. 알았어? 선생님이 너희들 얘기했잖아. 나는 우리 반 친구들 빨리 가길 원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지만 넘게 가길 원하는 사람이 나이. 원만히 자랐나? 그래서 외우고 다음 시간에 얘네들 적용하면서 같이 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수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니요. 이건 아니야. 근데 외워. 알았지? 근데 이걸로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영원 이걸로 수업을? 우리 이걸로 수업을. 근데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맞죠? 싫어! 이거 약간 기초 원리. 자, 그러면 자, 다 여기까지 수업이 됐지? 공부해야 된다 이거. 오빠가 두 개라고? 아, 그 발음 비슷합니다. 그냥 어라고 발음하면 돼. 자, 그러면은 자, 첫 단추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163페이지 봐보자.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네. 자, 163페이지 우리 영훈은 선생님이 지금 그거 불러가면 돼요. 영훈아, 선생님이 답지를 가르쳐줬는데 숙제하면서 답지를 보면 돼, 안 돼? 다 풀고 나서 다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것까지 다 체크하는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참고로 답지 한번 보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그냥 네 번 했습니다. 다 보시는 거. 어, 있어. 다른 거 안 해. 그래서 내가 네 번 했어. 그럼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나 진짜 방금 안 하고 한번 네 번 했어. 내가 아까 그거 뭐? 그 서울의 봄 모습. 서울의 봄 모습이라고? 아니, 서울의 봄 영화인데. 서울의 봄? 와, 거기 저기에 뭐 거기 원빈 나오나? 아니, 그 전두환 전두환이에요? 아니, 그 사람처럼 약간 목소리가 비슷해. 근데 좀 다 잘 맞는 줄 알아. 아직 나가 생기시죠. 잠시만요. 다이쇼! 되게 좋아해. 잠시만요. 자,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을 들어갈게요. 얘들아, 가정법 얘랑 말로만 설명해볼게. 가정법 너희들 솔직히 얘기하는 거 시제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맞아요. 더럽게 헷갈리죠? 야, 과거에 얘기해. 가정법 과거에. 근데 현재 사실 반대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월라인 이슬 바꿔요. 아이씨 열받아 안 열받아? 화나요. 화나죠?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아이일 때도 어려웠어. 어? 그니까 왜?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려워 안 어려워? 화가 나죠. 근데 제가 오늘 가정법 듣고 나서 귀염둥이 만들어줄게. 알았지? 자, 나야 선생님이 귀염둥이. 나 원래 귀염둥이. 알았죠? 자, 오케이. 여러분들 저랑 수업할 때 공책 하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없으면 스프링 노트에다가 뭐 적어.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적어볼게. 같이 봐. 자, 필기 한번 적어보세요. 가정법이라는 거. 오케이, 가정법. 자, 가정법이라는 거 들어가기 전에 자, 가정법이라는 건데, 자, 우리 가정법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는 뭐냐면요, 거짓말이야. 알았어, 홍채가 적으면 돼. 자, 홍채 이거 첫 단추 페이지 163이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163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홈쇼핑 같은 데 좋은 거 좀 안 할게요. 아, 다시 한번 말할까? 가장 뽑은 뭐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했나? 자, 거짓말인데. 자, 거짓말이라서 여러분 이거 적어놓을게요. 거짓말이라서 시제가 하나가 후퇴한다. 시제 일부 후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서울대 교수가 얘기한 거거든. 일단 알려줄게. 자, 시제 일부 후퇴 법칙이 맞는데,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양부터 이해시켜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짝 하다 말았는데, 자, Can you help me? 나만 나와 있어. Can you help me? 자, 이거를 자 너희들 다 중학교 3학년 다 거쳤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공손하게 쓰는 거. 자, 우리 영우야, 우리 신입생 한번 물어보자. 이거 공손하게 쓰려면 캔은 뭐라고 해야 돼? 그. 우리 어우 잘하네. 어, 목소리도 좋아. 나는 닮았는데. 아, 씨, 뭐였어? 아니. 자, 뭘로 바꾼다? 쿠드로 바꾼다. 쿠드로 바꾸자. 그럼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시간 문제예요. 과거. 아니 시제 과거죠. 과거 실수죠. 구준현님 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했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과거 실수인데 왜 지금 물어봐? 어, 그렇지 않아요, 형? 저희는 과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시 가는 현재예요. 제 무슨 소리예요? 저 표정 보니까 저 새끼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이런 거 배웠으니까. 어, 너, 그래 배웠어? 아니, 알고 있는 거네? 아니 몰라요. 아 잠깐만, 영호야 컬처 쇼크 먹었어? 지금 컬처 쇼크 먹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됐어? 자, 너희들 숙제 안 하면 이거 들고 머리에다가 이걸 꽂아줄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예를 보고 공손한 표현이라고 나와 있었을 거야. 자, 공손한 표현으로 쓰고요. 시제를 밀어 쓴 겁니다. 밀어 쓴 거야. 공손한 표현이고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발라. 그리고 얘들아 위에 거를 쓰면 너 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밑에 거 쓰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말 느낌을 봐봐. 자신감이 어떤 게 더 없어 보여? 캔이야, 쿠드야? 캔이요? 너 도와줄 수 있어? 이거랑 그.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없어 보이니? 쿠드. 자, 쿠드 얘가 돼서 자신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알았어, 알았어. 자, 지금 가정부 들어가야 돼. 처음에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근데 얘들 끝 한번 적어놔라. 시간이란요? 시제란요?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법에서 시간과 시제를 분리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무슨 눈가 생각 소리입니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시간과 시제를 분리하셔야 돼.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시제는 뭐라고 했죠? 예? 안 배웠나요? 네. 얘들아 적어놔봐. 미국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과거, 현재, 미래를 인지하는 건 같아요, 같나요? 그렇죠. 네, 같습니다. 시간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과거, 현재, 과거를 똑같습니다. 어, 했었어. 지금 이거 그대로 가야 돼. 이게 핵심이야, 오늘. 과정에서 이게 핵심이야. 나도 여기까지 얘네. 미국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다. 됐나? 자, 그런데 시제는요, 시제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요, 동사의 생긴 모양입니다. 그냥 생겨 뭐 모양이야, 모양이야. 시간이랑 달라. 알았어? 모양이야, 모양. 모양이 요래 생겨먹었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가정법이나 다른 거에서도 여러분들 귀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시제는 동사 생긴 모양이라고 했어. 시제는 뭐가 있냐면요, 과거, 여러분 이거 맞춰 적어. 현재,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있어요. 동사생긴 모양이야? 동사생긴 모양이야? 선생님 미래는 없나요? 얘들아 고의 3단 문장 해보세요. Go, went,
거시 관저 이런 거 있어 없어? 안 쓰죠. 3만명한테 우리는 과거 현재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에 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라고 했었는데 얘들아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죠. 시간과 시제는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배웠던 거 시조? 네, 현재 시간 미래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나요? 시간과 시제는 다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얘들아 여기서 얘 캐니한 뭐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가 언제예요? 현재. 네, 현재죠. 쿠즈로 썼어요. 시제! 동사생이 뭐야 이게 뭐야? 생이 뭐야 이게 뭐야? 과거네. 시가 언제를 나타내고 있어? 현재를. 현재 나타내고 있어. 영어는 뭔지 이해해? 좋아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전에 가정법은요 시제 일곱 후퇴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법 거짓말이죠. 자신감이 터질까요? 자신감이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내가 원빈이요. 나 원빈이야. 원빈이 아니에요. 쌤 빈이죠. 아니 원빈이죠. 그렇지. 여러분 솔직히 내가 원빈이요. 원빈이요. 원빈이라면 나 뭐 해볼까? 뉴진스 만났을 텐데. 만날 수 있어 없어? 거짓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없어서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 없기 때문에 시제가 하나씩 밀었는 거예요. 시를 밀었어요. 다들 따라올 수 있어? 시제랑 시가 하나 분리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봐봐. 가정법이야. 지금 가정법에서 현재의 이름이면요 거짓말이네요. 그럼 동사생이 모양을 뭐 써야 돼? 과거만 써야 돼. 알았어. 따라할 수 있어. 자, 과거 시간이 과거일이야. 과거일이면은 이것보다 더 이전 시를 써야 된다 그랬지 얘들아. 맞지? 그럼 뭐 써야 돼? 과거 완료 뭐야? 과거 완료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핸드 플러스 PP 모양으로 쓴 겁니다. 왜? 거짓말해서 밀렸으면 알았니? 눈이 네.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나? 현재 안 해도 뭐예요? 아 현재 안 해도 뭐예요? 잠깐만 일단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알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인데 내신에 나왔죠. 자 가정법 과거인데 여러분 과거라는 건요 잡아가네. 이거는 시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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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가 과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시제가 과거네. 시간 언제일까? 현재라는 얘기예요. 알았나? 잠깐. 자 생각 한번 해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러분 뭐 써야 되냐면 과거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규범문법 시험문법에서는 월만 씁니다. 선생님 왜 월만 쓰나요? 여러분 가족분 거짓말을 했죠. 나 내가 공유라면 나 김태희 만났던데 나 공유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지 선생님 공유기죠. 자 그럼 얘들아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된가 밀려 쓰는 거야? 거짓말이죠. 왜 월 써요? 월 두 개 맞춰봐. 뭐예요? 월 뭐야? 김태희. 그렇지 개소리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 여러분 솔직히 현재 회화체에서 멋을 쓰는 거 맞아요. 하지만 시험공부에서 얼마 씁니다. 알았니? 자 주르륵 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 크, 슈, 마를 씁니다. 네? 우드? 제가 안 보여요. 쿠드? 슈드? 많이 들었어? 우, 크, 슈, 마를 쓰고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적었어? 자, 여러분 잘 이해했나보다. 얘들아, 시제. 자, 우리 끼우? 시제 생긴 모양 뭐야? 동사 생긴 모양 뭐야? 네, 시제는 과거예요. 시제는 과거야. 그럼 시간은 언제니? 자, 가자고 거짓말을 했잖아. 그렇지, 시간 현재예요. 시간 현재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시간 현재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만약 너희들 출신으로 질문하라. 지금 뭐뭐 한다면 돼서 지금 뭐뭐 한다면 알았어. 우쿠슈마라고 했네. 얘들아 우드 쿠드 슈드 마이크드 시제 동사 생긴 모양이 뭔데? 모양이 뭐야? 과거죠. 과거 시제 모양이죠. 네. 자 그러면 시간 언제야? 네, 현재. 현재.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돼? 지금
어머? 할 텐데 그랬을 텐데. 나도 이해됐어. 이해되고 있나? 자, 그 다음 멘트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가정법. 얘도 여러분 얘도 동사 생긴 시제 모양이 과거 완료야. 시제 모양이 과거 완료야. 시가는 언제일까? 시 그치 시제가 과거 완료래. 시가 언제야? 과거야. 저희도 이해했어? 자 볼게. 그러면 if 다음에 주어가 뭐가 나오냐? had, pp가 나와요. 알았어? 자, 쭈르륵 간 다음에 요거 간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쿠슈마가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상 과거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과거를 마지막으로 최후의 순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누구라 그랬어요? 뭐 플러스 뭐? Had 그치, had 플러스 50. 더 이상 여러분 이딴 말 없잖아요. 마이티 과거에 선생님 마이티에 이딴 말 없잖아. 없잖아. 과거를 표현하는 최후의 순간 누굴 집어넣어? had pp를 여기다가 과거 완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알았지? 과거를 여기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어? 얘 마치 이름이 뭐예요? 무슨 동사? 조동사 우리 배웠어요. 조동사는 뒤에 강력한 규칙이 있네. 동사? 원형으로 그럼 had가 뭐로 바꿔야 돼? had. 네, 그래서 had pp. 알았어? 알았니? 자, 그래서 had pp로 바꿨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 시제 일부 후퇴고치면 이해되는 이것도 여는 게 아니야. 자, 주사 시제. 주사 생긴 과거인 거야. 시제가 뭐야? 헤드 PP잖아. 뭐야? 과거? 시제. 과거 완료. 그치? 자, 시제는 과거 완료야. 자, 과거 완료. 거짓말을 쳐서 이전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시간은 언제예요, 영우야? 응? 시간은 언제? 과거 완료 썼다는 얘기 시간은 언제예요? 그렇지. 과거예요. 시가 우리가 해석하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만약, 그때 어머 했더라면 내가 그때 뭐 했더라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쿠슈마 다음에 얘가 나와있으면 얘는요 그때 어머 했었을 텐데 라고 했을 겁니다. 선생님 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왜 저렇게 문제를 푸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가정법에서 물어보는 건요 너희들 얘네 둘을 정확하게 시제를 비교할 수 있니? 그걸 물어봐요. 다 내 따라할 수 있어? 한번 얘들아 말이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면 아 내가 열심히 지금 사는 뺀다면은 옛날에 여자친구 있었을 텐데 말이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랑 일치시키냐는 거 물어보는 거야.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으면은 나 하버드 갔었을 텐데 말 되죠? 말 되죠? 예시로 한번 해줄게. 자,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여러분, 나 새 아니야. 아니. 아니죠. I would fly to you. 나 너한테 날아갈 텐데. 여러분들 이해됐나? 한번 물어볼게요. 준이야. 시간. 시간은 언제야? 시간, 간. 현재죠. 그럼 해석할 때 내가 지금 새라면. 지금 너한테 날아갈 텐데. 여러분 거짓말을 쓰는 이유 아 과거시제 쓰는 이유 내가 새라면 나 새 아니야. 아니죠. 거짓말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된 거야? 밀려서 쓴 거라고. 알았어? 이해됐어?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볼게. If I had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I would go to the 뭐 이랬으면 university 이렇게 해볼게. 밑에 거는 I would have gone to the university. 제일 잘했어. 자, 얘들아 이해를 해보자. 자, 내가 had pp 써요.
성규 시간 언제야? 그렇지 시간은 과거죠. 왜? 시제 동사 생긴 모양이 과거 완료예요. 시간이 언제야? 과거야. 내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었어라면 맞지? 그러면요 I would. 자 뒤에 정답이 뭐가 정답일까요? 2번. 그렇지 보통은 2번이 정답이 맞아요. 보통은 맞아요. 자 근데 얘들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만 하고 조금만 쉴게. 이것만 하고 조금만 쉴게. 내가 옛날에 공부했었으면은 나 지금 대학생이었을 텐데 말지 않네. 빨리 되죠? 빨리 되지? 내가 옛날에 공부했었으면은 나는 지금 대학생일 수도 얘도 돼요. 된다고. 얘들 말이 되잖아. 내가 옛날에 공부했었으면 나 지금 대학생일 수도. 이거 우드를 썼네. 우드를 썼네. 시 제가 과거야. 시간 언제야? 현재죠. 현재죠. 자 얘들아 열받아 열받아. 개빡치죠. 자 여러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적어보세요.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혼합가정법입니다. 아, 왜 그런 거? 아, 알려줄게. 그럼 너희 입장에서 그러면 선생님 대박칩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쌤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알려줄게. 보통은 아무런 힌트 없으면 얘가 정답 맞아요. 밑에 거 정답이 맞아. 따라올 수 있어? 그런데 확실한 힌트를 줍니다. 뒤에 뭐를 주냐면 시간 시간 부산. 그래서 얘랑 얘랑 일치하는지.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 부산 뒤에 나우가 들어가 있어. 자, 이 둘 중 하나 고르래. 이 둘 중 하나 고르는데 뒤에 보니까 나우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들 정답이 뭘까? 위에 걸까 아래 걸? 나우. 나우 들어가면. 나우 지금이잖아.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정답이죠. 왜? 시간 언제야? 시간 언제야? 현재. 현재잖아. 영어에 이동하는 거 맞아? 자, 그럼 볼게. 걔가 last year 이 단계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연아야 얘는 정답이 뭘까? 위에 거가 아래 거일까? 아래 거겠죠. 이해됐어? 아 여기에 뭐 yesterday 혹은 last year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과거를 나타내는 애들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밑에 거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선생님 그럼 부사 마무리 돼요. 그러면 무조건 밑에 거 정답이야. 알았나? 알았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시간 30초 다시 한번 적어봐라. 이게 작업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준비 시작. 하랑이 합격했대. 아 알았어. 네. 하랑이 합격했대. 어디 누리고. 잘 됐네. 합격해서 나온 거 아니야? 응? 합격해서 나온 거. 어. 괜찮군. 괜찮겠지. 실용 어떻게 돼? 아, 다행이다. 자, 얘들아 화장실에 문 건다. 지금 갔다 오세요. 어? 조금만 갔다 합시다. 드디스? 혹시 까불면 안 되겠다. 까불면 안 돼. 어, 예? 동감이네. 자, 어차 봅시다. 드디스 멋있네. 동아, 이 시간 여기서 따라가야 된다, 동아. 나 모델이지. 선생님은요 개살로 박살 모든 상대방 박살시켜. 놈이 자 보자. 자, 자 가정법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보일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네 과거네 시제 모양이 과거야 시제 모양이 과거야. 그 시간 언제라고? 시간 언제? 시간. 현재. 네 시제 과거 시간 현재야. 알았어. 자 볼게. 그래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알았니? 자 볼게. If his major were economics. 자 만약에 얘가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라면요 They would hire him. 그들은 그를 고용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가정법이 이제 5인분에서 나왔다 칠게요. 이게 경제학이에요 아니에요? 얘 학위가 경제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이라고요? 경제학 아니에요? 아니 아니잖아. 얘들 봐봐. 얘가 지금 만약에 그의 전공이 이코노믹스였으면 얘 이코노믹스였어 아니었어?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봐봐 그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밑에 걸 적어봐. 직설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녀석을 직설법이라 그래. 그래서 얘도 지금 나서 썼죠. 원래 지금 긍정 여러분 얘가 경제학이었다면 얘 경제학 아니란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is not 쓰는 거 이해돼? 시제가 하나 밀려서 원로 썼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요 is를 써야겠죠. 이해됐니?
이랬어. 자, 그 다음 볼게. 자, 이용호 씨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if, 자, 가족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썼단 얘기네. 시, 간. 자, 시, 제가 과거 완료. 시, 제가 과거 완료. 시간 언제니? 시간 언제? 과거야. 과거야. 그래서 볼게. 자, 과거 사실은 반대로 가져와서 상상한 건데, if it's major, had marketing. 얘가, 메이저가 그 전공이 그때 마케팅이었다면 얘 마케팅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 they would have hired him. 그들은 그를 고용했었을 텐데. 고용했어 안 했어? 고용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꾼 게 긍정이네요. 긍정을 쓰면 뭘로 바꾸는 거야? 직선표를 바꿀 때 긍정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과거 시제 쓰는 거 이제 이해됐어? 이해돼? 얘도 would have hired 긍정이네요. 얘는 뭐라고 바꿨어? 언니, 언니 이해됐어? 좋아. 오케이. If you had not given me the information, 네가 만약 그때 주지 않았더라면, I could not have finished. 나 그때 그거 못 끝냈을 텐데라 나 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직사법에서는 had to be 썼단 얘기네. 자, she가 언제예요? 과거란 얘기야. 알았어? 자, 너 나한테 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나는요 지금 그거를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더디기르니. 자, 내려볼게요. 자,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건요, 자, I wish as if 가는 거예요. 자, 옆에 살짝만 적어볼게. 자, 적어볼게요. I wish 가정법인데요. I wish 가정법인데, 자, 여러분 주의할 게 얘가 현재일 때 말이야. 현재일 때 말이야. 현재일 때예요. 현재일 때. 알았어? I wish 다음에 여러분 얘가 만약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썼어.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썼어. 얘는 주어 다음에 had to be 썼어. 자, I wish가 나오면은 얘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라면 좋을 텐데 뜻이야. 뭐뭐 라면 좋을 텐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시우쌤이 여자라면 좋을 텐데, 나 여자였네.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그러니까 여기도 오가야 되나? 시제가 하나 후퇴한다. 알았어? 시제 일부 후퇴가 일어나는 거다. 시제 일부 후퇴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휘퇴. 후퇴가 일어난다고 적어보세요. 하나님, 시제가 후퇴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생긴 모양이, 시제 생긴 모양이 과거예요. 과거예요. 시가 문제니? 네, 현재예요. 이게 무슨 일? 현재 시제의 일이에요. 알았어? 알았니? 자, 밑에 볼게. 밑에 시제 동사 생긴 모양이 MVP예요. 시가 언제야? 시가 언제야? 연애 시가 언제니? 그렇지, 시간은 과거가 되겠죠. 이거 시간이 과거예요. 얘도 시간이 과거야. 얘들아 따라올 수 있어? 우리 준서 이해했니? 좋아? 그럼 볼게.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과거 시제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이나 지난 가능한 단소망이 나와 있어요. I wish, 나 바래요. That I had time to read books. 아니 뭐, 내가 산 책을 읽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과거 시제에서 내 시간은 언제 있을게요? 그치, 시간. 그래서 현재 지금이라 했을 거예요. 알았어? 얘들아, 쉬워요. 쉽죠? 그치? 저거 한번 이해하면 이게 끝나는 거야, 가족 부분. 자, 헤리핀 썼어? 과거 말을 썼네? 과거 말을 썼네? 그래서, I wish I had more time to talk with him. 그랑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헤리핀 썼는데, 시제는 과거 말이야? 시간은 언제야? 네, 과거. 그래서 그때 했다면 이라고 해서. 다들 이해되니? 됐어? 자, 이번에 as if 적어볼게요. as if. 자, as if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적었지? as if 가정법이야. 자, 얘가 보통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여러분 얘가 현재일 때, 이거 현재일 때 훨씬 더 많이 나와. 현재 동사일 때, 현재 동사일 때. 알았어? 현재 동사일 때요. 그 다음에 as if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여기도 과거 동사 모양이 와요. as if만 해석할 때 여러분들 얘를 해석 어떻게 되냐면 마치
같이 먹는 거 처음을 해서.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과거 모양이 들어가 있어. 과거 모양이 들어 있어. 시제 생긴 모양, 생긴 모양이 과거야. 시간 언제니? 현재. 네, 현재예요. 시간 언제다? 현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에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if이 들어가 있어. 자, 얘들 관통하는 거죠?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관통하는 거. 그럼 시간 언제니 쓰면? 네, 시간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알았어, 알았니? 자, 바로 볼게. 자, as if 다음에 가정법. 자, 시제가 과거라면요, 현재 사실에 대한 관계인지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your English sounds 현재 시제에서 perfect, 완벽한 것처럼 봐요. as if 마치 you were from England, 네가 잉글랜드에서 온 것처럼 지금 완벽해 보여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과거 시제 썼네요. 시간이 언제니 영어야? 시간, 간. 현재. 그치, 현재야. 현재 얘기야. 네가 지금 영어 온 것처럼. as if IBC도 전부 다 월 써요, 여러분. 멍멍이 소리라서. 하나님. 자, 두 번째. 자, her back. 그녀의 지금, 그녀의 등이 was badly burned. 자, 되게 탄 것 같대. She looks. 그 여자는 보인대요. 마치 그 여자가 She had rain in the sun. 뭐야? 기분이? 아, too long 이렇게 됐네. 자, 그 여자가 지금 태양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것처럼 보여. too long 인데 뒤에 그냥 지우게요. had pp 썼네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얘 지금 탔대. 그래서 얘가 그렇지, 과거에 너무 많이 탔던 것 같다. 됐니? 됐어. 자, 근데 얘들 지금 다 보시면 선생님이나 현재 동사일 때, 현재 동사일 때 가정법의 시제 일부 그때부터 일한다 그랬어? 자, 이건 좀 짜증나는데요? 다 안 나오긴 해요. 주절이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때 가정법이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써봐. 예를 들어서 I wish 다음에 얘가 과거 동사를 쓴다. 과거 동사를 쓴다.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주어 다음에 ed라는 과거 동사를 쓴다라고 나와 있을 때요. 과거 동사는 as if가 나와 있을 때. 얘네들 지금 똑같이 들어가. 여기 적어서 상대 시제라고 적으세요. 상대 시제라고 적어. 상대 시제야. 상대적으로 따라가. 자, 뒤에 보시면은 만약에 얘가 주어 다음에 형태가 ed가 보인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보인다. 자, 상대 시제라 했어. 상대 시제야. 자, ed를 쓰면은 앞에 시간과 같다라고 적으세요. 같은. 이건요, 앞에 시간보다 이전이다 라고 적으세요. 앞에 시간과 ed를 쓰면 같다. 밑에 had pp 쓰면은 더 이전이다. 다시 한번, 얘네가 누구일 때? 과거 동사일 때래요. 과거 동사일 때래. 알았어. 현재일 때는 지금 이거 따라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과거 동사일 때 저렇게 가. 자, 볼게요. I wish that I had my own room. 나, 자, wished 과거 썼네요. 나 바랬었지. 내가 그때 그거를 가지도록. 여러분, had 똑같이 시간 어때요? 시간이 같습니다. ed가 나 있을 때는요, 뒤에 ed가 나오면 시간이 같은 거야. 상대시제예요 이거. 알았니? 자, 두 번째 볼게. I wish, 나는 바랬었었죠. That Julia had talked to me first. 줄리아가 나한테 더 먼저 말했었으면은. had pp 썼네. 앞에가 과거네요.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더 이전이다. 더 이전이다. 알았니? 이건 약간 예외적으로 쓰는 건데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저 옆에 있는 걸 더 외우는 게 더 맞기는 해. 알았어. 자, 밑에 놓을게요. He looked. 그는요, 지금 뭐처럼 보여? As if he were rich.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대. 과거 시제를 썼던 얘기는 앞에 있는 거랑 시제가 똑같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때 보였게. 그때 얘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But actually he was not. 그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넘길게요. She talked. 라고 말했어. 자, She talked. 자, 그 여자가 지금 얘기했을 때. 과거네요. 앞에 과거도 잘 봐야 돼. If, as if she had broken up with Jamie.
얘가 더 이전이야. 헤드피스는 더 이전에 짐이랑 지금 깨졌던 것처럼 얘기했었는 거야. 했어. 얘기한 게 먼저예요. 얘가 깨진 게 먼저예요. 깨진 게 먼저긴 헤드피스는. 됐니? 됐어. 자, 넘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뒤에 자 뒷자 넘겨가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바로 이해될 거야. 다 설명했어. 자, 2번 바로 갈게. 자, 가정법과 지수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 얘만 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숙제하면서 하시면 금방 할 거야. 지금 개념은 다 들어갔어. 자, 보시면은요. 가정법이랑 직설법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가정법에서도 if를 쓰고, 직설법에서도 if를 쓰거든요. 오케이? 자, 얘네들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는 뭡니까? 자, 해석해볼게. If it snowed during the summer. 만약에 지금 여름 동안에 눈이 내렸다면 이라 했어. 맞지? 내렸다면. 자, it would be fantastic. 되게 fantastic 할 텐데. 여러분, 가정법은요.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얘는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빵빵센트. 빵빵센트야. 알았어. 그 다음에 If it snows tonight. 만약에 오늘 밤 눈이 오면 I will go snowboarding tomorrow. 나는 지금 스노우보딩하러 내일 갈 거야 라고 했어. 얘는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네. 얘는 반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 차이에요. 그래서 시제를 잘 봐야 돼. 여기 시제 뭐야? 과거 썼네. 시제 과거야. 시간 언제니? 현재. 자, 그 다음에 이 스노우 썼네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지난번에 배웠던 시, 조, 현, 미. 시간과 조건의 두 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알았어? 넘겨도 괜찮니? 넘겨도 괜찮아? 자, 내려갈게요. 이렇게. 자, if가 생략된 고치 구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적어놔봐. If 생략. 자, 생략하면은 자 뭐가 일어난다? 고치가 일어난다. If 생략 고치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고 쭈루룩 하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온 다음에 뒤에 쭈루룩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 과거 시제를 썼네. 과거 완료 시제 썼네. 과거 시제 쓴 거 시간 언제라고? 시간 언제라고? 그제야 도착하라. 시간 언제야? 현재. 근데 여러분 if를 날려버리면 날려버리면요 얘를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과거 동사 주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았니? 알았어. 자, 그럼 문제 도치 몇 쓴다고 그랬어요? 몇 써요? 네, 맞아요. 도치 쓰는 이유 가정법 확 티내라고 강조하려고. 가정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수능을 썼다는 얘기는 눈에 띄잖아요. 알았지? 자, 두 번째로 if 여기서도 얘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바뀌냐면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had 그쪽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 아, 그리고 얘도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가정법에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혹은 wer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여러분 얘도 강조거든요. 얘도 나올 때 혹시라도라고 쓰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원래 가정법이 아니라 얘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밑에 거 먼저 볼게. If you should need further assistance. 만약에 네가 should가 if 아니 should로 했으면 혹시라도라고 해석하라 했어. 혹시라도 더 도움이 필요하면요 please free, feel free to call the number below.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라고 나와있는거야. 자, 근데 여기서 if를 날려버리면 얘네들 위치를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치가 여기가 일어났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도치가 일어난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해볼게요. If she had gotten from her care. 만약에 그 여자가 had a baby 들어있네. 건우야, she랑 언제야? had a baby? 그렇죠, 과거죠? 그때 적절한 케어를 받았으면 she wouldn't have died. 그 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있는 if를 날려버려서 얘네들을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얘네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됐어? 자, 밑에 똑같죠? If you, I were in your position, 네 포지션에 있었으면 I would quit that job. I'll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나 일 그만두고 그 다른 일을 찾아봤을 거라고 했어. 맞지? 자, 여기서도 if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What I in your positio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됐니? Any question? 없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랑 허리 뚜껑이 없네. 너무 멋있지. 자, 여기 볼게. 자, 얘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 167 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와, 빨리 끝내자. 너무 잘 생겼어. 알고 있어. 자, 괜찮아요. 센지가 영수해도 있고. 야, 학생은 소개시키면 안 돼. 아까 전에 여러분 적었던 거 있었죠? if 다음에 should랑 were가 오는 거 해서 어떻게 하라고? 혹시라.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더 공손하고 완벽한 유출에 쓰입니다. 됐니? 그래서 if you should finish today, 네가 혹시라도 오늘 끝낼 수 있다면 give me a ring, 나한테 전화줘. 여러분 should를 썼다는 얘기는 너 끝낼 거야 이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 알았어? 끝냈겠지만 혹시라도 끝나면 줘 이 얘기야. 두 번째,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혹시라도 젊어지면 젊어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I would be a teacher, 난 선생이 되고 싶다. 그럼 if you were to move a little, 네가 조금만 비켜주시면요, we would go through, 네가 지나갈 수 있다. 공손하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여기 다 나오고 있죠? 이해되고 있어? 자, 가볼게. 자, 인스타인 가정법. 자, 인스타인 가정법. 자,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인스타인 가정법인데, 자, 가정법 과거네요. 시, 간이 과거야. 시, 아, 네. 시, 제가 과거야. 시, 간 언제야?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시, 간은 뭐가? 현재. 자, 너희들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이거 저거 하나. 인스타인 가정법 하면 얘는요, 엄마라고 적어. 엄마. 엄마?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딱 내 느낌. 응? 롤을 엄청 유지하고 있어. 롤을. 어씨, 한타를 해야 돼.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새벽 1시야. 새벽 1시야. 새벽 1시인데, 자, 엄마가 이제 들어왔어. 너희들 롤을 만든 거야. 아이고, 잘한다, 이거야. 그럼 미쳤냐, 이거야. 아우 미쳤냐? 자, 여러분들 엄마가 뭐라 해? 야! 지금 뭐하냐? 잘 되죠? 잘 되죠? 근데 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안 자요. 그래서 가서 있어. 알았어. 자, 볼게. 그래서 It is time! 자, 뭐 할 때래요? 뭐 할 때래? 자, 얘 해석할 때 이제 뭐 해야 할 때란 얘기야. 자, It's time you started looking for a job. 네가 지금 해야 할 때라고 해서 이딜 선배 시 제가 과거야. 시간 언제라고? 현재. 지금 저 찾아간 얘기야. 야, 너 지금 잘 되잖아! 지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응,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처럼 쓰는 거야. 이프가 있어. 아니, 얘들아, 가정법은 이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제 일본 호텔 법칙은요, 여러분들 이프 말고 as if, IBC에서 쓰였죠. 여기서 쓰인다는 얘기야. 알았어. 여러 가지 그 얘는 가정법은 이프가 대표적인 녀석인데 다른 세대에서도 얼마나 쓰인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게 It's time that you took time for your rest.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질 때 왜 가졌어? 못 가졌어? 못 가졌으니까 지금 시제가 하나 밀렸을 거예요. 못 가졌으니까. 아니, 자, 드디어 끝났다. 자, 마지막 Without 혹은 Before 까지.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나 볼게요. 야, 그럼 뭐 한 타임이 끝났네. 구랑요. 절이 있어요.
부서있어. 자, 도시를 살펴본 거야지. 영웅, 구람터를 정해본 거야. 저리 주어 동상 목적어리가 대행사. 어, 그렇지. 주어 동상 있는 회사. 어, 맞아. 그는 주어 동사가? 아무래도. 그럼 물어볼게. 몇 사람? 얘네들 몇 사람? 1번 미국인 널 괴롭히기 위해서. 2번 다른 이유가 있었어. 다른 이유가 있었어. 그치, 다른 이유가 있어. 자, 끼우기 얘기해. 누가 주가? 아, 저 부하 졸로 인해서 의미가 좀 길어지네요. 어, 그럼 틀린 설명 아닌데? 그럼 물어볼게. 구랑 절의 차이, 자 그러면 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 틀린 설명 아니야? 저 구는요, 여러분들 왜 쓴다 했죠? 왜 써요? 뭘 강조해서? 효율성. 효율성을 쓴다. 아, 압축시키는 거야? 절은요? 얘는 길죠? 기니까. 자세히 자세하니까 어때? 느낌 이해 말겠죠? 알았어. 자 그럼 볼게. 선생님 저도 갑자기 밑에 나옵니까? With, out 가정법인데 믿음 어떤 가정법 있어? 오케이? 자 여러분 얘 다음에 얘네들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예요. 자 여러분 얘네들은요 거는 나한테 생긴 건데 열심히 적어라. 자, 구예요. 자, 구라는 얘기는 효율성에서 압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얘네들 둘 다 무엇이 없다? 아니, 없다면? 없다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무엇이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없다면 없었다면 해서 얘들 이렇게 따를 수 있어. 따를 수 있는 없다면 시간 언제야? 시간 언제야? 네, 현재 지금 얘는요 바로 알았죠? 알았지? 그냥 적고 있어. 적었어? 그런데 자 잘하실 때 if it were not for 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바꿔서 쓰면 얘들아 이거 if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if를 날려버리면 아까 배웠잖아. 그치. worth it not for 명사를 바꿀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태진아 what을 썼어요. 시간 문제. 시간이 현재. 그렇지. 그럼 1번에 쓸 수 있겠죠. 현재에 쓸 수 있겠죠. 네.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럼 도전해 볼게. 지난번에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고 썼어. 그러면요, 자, had PP가 들어있네. 자, 준이야, 시간이 언제 PP? 그렇지, 맞지? 그럼 얘가 2번이라고 할게. 자 그럼 얘는 이번에 쓰셨는데 자 if를 날려버리면 준수야 if를 날려버리면 얘네들이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 그렇지 좋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had not 아이고 had it not been for 다음에 명사를 없을 수 있다. 알았어 알았니? 자 그러면 선생님 주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얘네 밑에 있는 데서 뭐예요? 전부 다 구야절이에요? 네, 저리죠. 자, 그럼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옛날에 한번 나왔었었는데요. 자, 다음 좀 다른 곳을 찾아보시라고 한번 알려볼게.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주 뜻이 다른 거 보려고 몇 번이죠? 1, 2, 3, 4, 5 중에서 뜻이 다른 거 보려고 해요. 누가 정답을 낼 수 있을까요? 1번 1번 한 번? 아. without, before 이렇게 된 거 지금? 다음 주 뜻이 다른 거 보려고 5번 네, 여러분. 왜? 아, 여러분 얘는요 현재랑 과거 달라질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얘는 현재 현재 따라올 수 있어. 근데 5번은 뭐가 같겠네? 과거밖에 안 돼. 자, 그럼 너희들 문제.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이 나왔으니까 현재 과거인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뭐 보고 있는 겁니까?
뒤에 주전 시제. 그치 주전에 시제 보고 시제 보고 얘네들을 판단하는 거야. 주전의 시제가 우드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왔어. 우드 동사원형이 나왔어.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우드 다음에 동사원형 1번이죠. 우드 해피피가 나 있어. 주전의 시제가 아니 2번. 2번 알았어. 네. 자, 오 이게 잘 어울리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 2, 3, 4, 5 다음 주 다음으로 돌아오세요. 그 뜻이요? 5번? 그치 3번이죠. 없었다면 뜻이 될 수 있죠. 없었다면 없었다는 거죠. 이해된 거야? 없다면 뜻이죠. 이해됐어? 네. 자, 그 마지막에 일공으로 써 끝낼게요. 자, 보죠. 자, if it were not for water. 자, 지금 없다면 이제 월 쓰는 게 왜 지금인지 이해될 거예요. 지겹게 되더라. No living things could exist. 자, 생명체가 없을 텐데 말했어. 얘들아, could exist가 아니네? could가 있어, could가 있어. 시가 언제? 현재. 그래서 지금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 해석할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봐봐, 리드하시면 버퍼리 나와 있을 때 이거 보고 쫄지 마시고요. 뒤에 아 얘가 주전의 시제가 과거 시제구나. 그렇다는 얘기 시가는 현재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지. 주디 오늘 이해됐어? 좋아. 잠깐만, 그때 버머시 없었다면 그때 뭐 했었어요? 자, 리드하시 나와 있어. 리드하시 나와 있는데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I could have DP가 나와 있어. 자, 시가는요. 시 가능 수비의 문제. Could have been이잖아. 그렇죠. 과거 아니라 시 제가 과거를 시 가. 그렇지 과거. 그래서 얘도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과거. 주의하는 것이 좋죠. 어? 아 괜찮아 이해 안 돼. 이해 됐어 안 됐어. 진짜? 좀 더 끝나면 어떡해? 농담이야. 자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니? 됐어. 자, 뭔 소리야? 와, 진짜. 와. 자, 진짜 말씀드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끝났어, 이씨. 앉아, 이씨. 네. 빨리 가고 싶어, 이씨. 가방, 가방. 야, 나 30분 딱 끝냈네. 와, 와. 아쉬운데? 10분만 더. 아. 자, 숙제는 단톡방에 남겨줄 겁니다. 하나님, 영어로 그런 단톡방에 내가 소개시켜줄 거야? 자, 첫 번째. 오늘 배웠던 뭐? 페이지 163, 164, 166. 공책에 여쭤들이 몇 번? 세 번. 네? 진짜 세 번이에요? 네. 지금 찍고 있는데. 세 번이야. 어. 여러분 이것만 플러스 또 뭐로 하냐면 지금 손빙. 오늘 손빙이 하고 있죠. 손빙이도 여쭤들이 세 번 쓰시고요. 한 번이 있으세요. 아, 예. 쓰면서 이해하는 얘기야. 세 번, 세 번, 세 번. 아, 알았어. 바람이 일으킬 거야. 자, 두 번. 아, 그치? 두 번으로. 한 번에 있어. 쓰면서 이해해. 자, 두 번째. 페이지 163, 164. 끝까지 다 푸는데 근거 쓰시고요. 근거가 간단하게 이건 현재인데 이건 잘 방어하면 이렇게 쓰면 돼. 자, 채점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까지 체크하세요. 답지에도 나와있어. 그 다음에 틀린 건 답지 보면서 근거 써오세요. 적어주면 3번이 나와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다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모의고사용 문제가 나와있는 거 보고 적어 주면서 채점하고 틀린 거를 쓰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 다른 기호 전부 암기해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어? 화요일? 왜 화요일이야? 그럼 주 월요일 날이요. 네. 월요일에 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수다. 자, 다들 고생했고요. 수진아, 저거 좀 꺼줘.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